장국죽, 장목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목죽이라고도 하고요. 쇠고기 장국에 쌀을 넣어준 죽을 말합니다. 즉, 쇠고기는 다지고 표고는 채쳐서 양념하여 맑은 장국을 끓이다가 쌀을 넣어준 죽을 장국죽, 장목죽이라고 합니다. 문헌자료 1. 조선무상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2. 우리음식 손정규 1948년 3. 4. 조선요리제법 방신영 1921년 1934년 5. 시의전서 저자미상 1800년대 말 6. 조선요리법 조자호 1943년 7. 2조 궁정요리통고 한이순 황혜성 이혜경 1957년 8.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신영 1954년 9. 조선 음식 만드는 법, 방신영 1946년 문헌자료 1. 조선무상신식요리제법 본문 좋은 쌀을 씻어 솥에 넣고 물을 넉넉히 부은 후에 연한 고기를 잘게 익혀 가진 고명에 주물러 넣고 표고를 잠깐 불려 잘게 채쳐 많이 넣고 장으로 간을 맞추어 끓이나니 이것을 흙 남의 상사집에 보내라면 밥솥이나 양푼에 푸고 또 표고를 기름에 볶아 채쳐 얹고 잡가루를 뿌리고 고기를 볶아 잘게 익혀 얹어 보내나니 이 죽 맛이 매우 좋으니라. 번역문 좋은 쌀을 씻어 솥에 넣고 물을 넉넉히 붓는다. 그런 후에 연한 고기를 잘게 익혀 가진 고명에 주물러 넣고 표고를 잠깐 불려 잘게 채쳐 많이 넣고 장으로 간을 맞추어 끓인다. 이것 혹 남의 상사집에 보내려면 밥솥 하나 양푼에 푸고 또 표고를 기름에 볶아 채쳐 얹고 젓가루를 뿌리고 고기를 볶아 잘게 익혀 얹어 보낸다. 이 죽은 맛이 매우 좋다. 조리법 1. 좋은 쌀을 씻어 솥에 넣고 물을 넉넉히 붓는다. 2. 연한 고기를 잘게 익혀 가진 고명에 주물러 넣는다. 3. 표고를 잠깐 불려 잘게 채쳐 많이 넣고 장으로 간을 맞추어 끓인다. 조리기기는 솥, 밥솥아 또는 양푼입니다. 문헌자료 2. 우리음식 원문 재료 소고기 40g, 파 두세 뿌리, 백미 1dl, 물 쌀의 4-5배, 장 약간 고기를 다져서 장과 같이 넣어 끓이며 파는 나중에 넣는 것이 좋다. 고기가 칼칼하여 먹기 어려운 병인에게는 고기 다진 것을 한 옆에 덩어리 채로 넣었다가 다 끓은 뒤에 고기 덩어리를 끓이면 좋다. 번역문 재료 소고기 40g, 파 두세 뿌리, 백미 100ml, 물 쌀의 4-5배, 간장 약간 고기를 다져서 간장과 같이 넣고 끓이되 파는 나중에 넣는 것이 좋다. 고기가 칼칼하여 먹기 어려운 병자들에게는 고기 다진 것을 한 옆에 덩어리 채로 넣었다가 다 끓은 뒤에 고기 덩어리를 헤쳐서 끓이면 좋다. 조리법 1. 고기를 다지고 간장을 같이 넣어 끓인다. 2. 파를 나중에 넣는다. 고기가 칼칼하여 먹기 어려운 병자들에게는 고기 다진 것을 한 옆에 덩어리 채로 넣었다가 다 끓은 뒤에 고기 덩어리를 헤쳐서 끓이면 좋다. 입니다. 문헌자료 3. 조선요리제법 원문 쌀을 씻어 불려 솥에 넣고 물을 넉넉히 부은 후 연한 고기를 잘게 익혀 가진 고명에 주물러 넣고 또 표고를 불려
채쳐서 넣고 간장으로 맛을 맞춰 끓이나니 혹 이것을 남의 집에 보내려면 그릇에 퍼담고 표고를 기름에 볶아 채치고 자카르와 고기 익혀 함께 뿌려서 보내나니라. 번역문. 쌀을 씻어 불려 솥에 넣고 물을 넉넉히 붓는다. 그런 후에 연한 고기를 잘게 익혀 가진 고명에 주물러 넣고 또 표고를 물에 불려 채쳐서 넣고 간장으로 간을 맞춰 끓인다. 혹 이것을 남의 집에 보내려면 그릇에 퍼담고 표고를 기름에 볶아 채치고 찻가루와 고기를 익혀 함께 뿌려서 보낸다. 조리법 1. 쌀을 씻어 불린 후 솥에 넣고 물을 넉넉히 붓는다. 2. 연한 고기를 잘게 익혀 가진 고명을 주물러 넣고 표고도 불려 채쳐서 넣고 간장으로 간을 맞춰 끓인다. 이것을 남의 집에 보내려면 그릇에 퍼담고 표고를 기름에 볶아 채치고 자카르와 고기를 익혀 함께 뿌려서 보낸다. 조리기계 솥 그릇입니다. 원자료 4. 조선요리제법 원문. 재료 쌀 5홉, 고기 40문, 파 한 뿌리, 표고 세 조각, 후추 조금, 간장 반종자, 기름 한 숟가락, 실백 조금. 쌀을 정하게 씻어서 모래 없이 일어 물에 담아 넣고 고기를 잘게 익히고 파도 잘게 익혀 고기에 넣고 고춧가루 깨 소금 치고 기름 조금 치고 섞어서 넣고 표고를 불려서 채쳐서 이것을 다 함께 솥에 넣고 쌀 건져 넣고 줄 순하니 물은 적당히 부어가면서 맞추어 끓일 것이요. 홍합을 불려서 잘게 익혀 넣고 죽을 수기도 하나니 남의 집에 보내게 될 때에는 이 죽을 합에 담고 표고를 채쳐서 기름에 붓고 섭산적을 익히고 잣을 대강 익혀서 이 세 가지를 죽 위에 뿌려서 보내나니라. 번역문. 쌀 5홉, 고기 40문, 파 한 뿌리, 표고 세 조각, 후추 조금, 간장 반종자, 기름 한 숟가락, 잣 조금. 쌀을 씻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모래 없이 일어 물에 담아 놓는다. 그리고 고기를 잘게 익히고 파도 잘게 익혀 고기에 넣고 후춧가루, 깨소금, 기름 조금 치고 섞어서 넣고 표고를 불려서 채친다. 이것들을 다 함께 솥에 넣고 쌀을 건져 넣고 죽을 쓴다. 물은 적당히 부어가면서 맞추어 끓이면 된다. 홍합을 불려서 잘게 익혀 넣고 죽을 쓰기도 한다. 남의 집에 보낼 때에는 이 죽을 합에 담고 표고를 채쳐서 기름에 볶고 섭산적을 익히고 잣을 대강 익혀서 이 세 가지를 죽 위에 뿌려서 보낸다. 조리법 1. 쌀을 깨끗하게 씻어서 모래 없이 일어 물에 담아 놓는다. 2. 고기 잘게 익힌 것, 파 잘게 익힌 것, 표고 불려서 채친 것, 후춧가루, 깨소금, 기름 적당량을 다 함께 솥에 넣고 쌀을 건져 놓고 조순다. 물은 적당히 부어가면서 맞추어 끓이면 된다. 홍합을 불려서 잘게 익혀 놓고 죽을 쓰기도 한다. 남의 집에 보낼 때에는 이 죽을 합에 담고 표고 지쳐 기름에 볶는다. 섭산적 익은 것, 잣을 대강 익은 것을 죽 위에 뿌려서 보낸다. 조리기기 솥입니다. 문헌자료 5. 시의전서. 원문. 장국죽은 원미와 다 같아되 왼쌀 더 순하니라. 번역문. 장국죽은 원미와 만드는 법이 같되 원미쌀 대신 통쌀을 넣어서 죽을 쓴다. 조리법 1. 쌀을 깨끗이 씻고
찍고 씻어. 찍고 씻어 물에 담근다. 2. 쌀이 불면 건져서 물기를 뺀다. 3. 물기를 빼서 잠깐 말린 쌀을 갈아 채로 거둔다. 4. 쌀가루 덩어리는 기름종이를 깔고 바싹 말린다. 5. 쇠고기를 다진다. 6. 표고버섯, 석이버섯, 느타리버섯, 파는 모두 채쳐서 고기, 가슴 양념과 함께 섞는다. 7. 장고기 끓으면 굵게 갈아놓은 통쌀을 넣는다. 8. 천도를 맞추고 그릇에 삶는다. 9. 고춧가루와 후춧가루를 위에 뿌려 먹는다. 조리기기는 기름종이, 제 그릇입니다. 문헌자료 6. 조선요리법 원문 재료 정육 반근, 표고 7개, 석이 5개, 맵쌀 1/5판가량, 간장 약간, 파 1개, 후춧가루 약간, 깨소금 반 숟가락, 참기름 조금. 만드는 법. 먼저 쌀을 정확하게 씻어서 키로 까불어 가지고 매에다 쌀알기가 되게 드르르 타서 정확하게 씻어 일어서 담가 놓고 고기를 곱게 다져서 가진 양념에서 맑은 장국을 끓입니다. 거기다가 담가 놓았던 쌀을 붓고 덩어리 안지게 씁니다. 쌀과 물은 대중에 부어가며 맞춰 쑤십시오. 표고와 석이는 채쳐 기름에 볶아서 섞고 조금은 죽을 뜨고 위에다 얹습니다. 번역문 재료 정육 1/2 근, 표고버섯 7개, 석이버섯 5개, 맵쌀 1/5 가량, 간장 약간, 파 1개, 후춧가루 약간, 깨소금 1/2 숟가락. 번역문 참기름 조금. 만드는 법. 먼저 쌀을 깨끗하게 씻어서 키로 까불러 가지고 매에다 쌀알기가 되게 드르르 만들어 깨끗하게 씻어 일어서 담가 놓고 고기를 곱게 다져서 가진 양념하여서 맑은 장국을 끓인다. 거기다가 담가 놓았던 쌀을 붓고 덩어리 안지기 쓴다. 쌀과 물은 대중에 부어가며 맞춰 쓴다. 표고버섯과 석이버섯은 채 썰어 기름에 볶아서 섞고 조금 남겨 죽을 뜨고 위에다 얹는다. 조리법 1. 먼저 쌀을 깨끗하게 씻어서 키로 까불러 깨끗하게 씻어 일어서 담가 놓는다. 2. 고기를 곱게 다져서 가진 양념하여서 맑은 장국을 끓인다. 3. 거기다가 담가 놓았던 쌀을 붓고 덩어리 안 생기게 쓴다. 4. 쌀과 물은 대중에 부어가며 맞춰 쓴다. 5. 표고버섯과 석이버섯은 채 썰어 기름에 볶아서 섞는다. 6. 표고와 석이를 조금 남겨 죽을 뜨고 위에다 얹는다. 조리기기는 키와 매입니다. 문헌자료 7. 2조 궁정 요리 통고 원문 재료 쌀 5짝, 소고기 10돈, 표고 2조각, 간장, 참기름 조금, 물 3옵, 고기 양념, 간장, 후춧가루, 깨소금, 파, 참기름. 조리법. 소고기는 보드랍게 다지고 표고는 새 썰어서 양념, 간장, 후춧가루, 깨소금, 참기름, 파에 잰다. 쌀은 물에 담갔다가 반은 물을 붓고 끓여서 심쌀로 하고 반은 참기름을 넣고 갈아 채에 걸른다. 심쌀이 끓을 때에 표고와 고기 다진 것을 납작납작 판때기를 지어놓고 끓인다. 다음에 쌀 갈아놓은 것을 부어서 끓여가지고 간장으로 간을 맞춘다. 번역문 재료 쌀 5짝, 소고기 10돈, 표고 2조각, 간장, 참기름 조금, 물 3옵, 고기 양념, 간장, 후춧가루, 깨소금, 파, 참기름. 조리법. 소고기는
부드럽고 부드럽게 다지고 표고는 채로 썰어서 간장, 후춧가루, 깨소금, 참기름, 파로 만든 양념에 챈다. 쌀은 물에 담갔다가 1/2은 물을 붓고 끓여서 쉼쌀로 하고 1/2은 참기름을 넣고 갈아 채에 거른다. 쉼쌀이 끓었을 때에 표고와 고기 다진 것을 납작납작 판때기를 지어 놓고 끓인다. 다음에 갈아놓은 쌀을 부어서 끓여가지고 간장으로 간을 맞춘다. 조리법 1. 소고기는 부드럽게 다진다. 2. 표고는 채로 썰어서 간장, 후추, 깨소금, 참기름, 파로 만든 양념에 챈다. 3. 쌀은 물에 담갔다가 1/2은 물을 붓고 끓여서 쉼쌀로 하고 1/2은 참기름을 넣고 갈아 채에 거른다. 4. 쉼쌀이 끓을 때에 표고와 고기 다진 것을 납작납작 판때기를 지어 넣고 끓인다. 5. 다음에 갈아 놓은 쌀을 부어서 끓인 다음 간장으로 간을 맞춘다. 조리기기 채 판때기입니다. 문헌자료 8.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원문. 재료 쌀 한 호, 우유 반의 반근, 간장 세 큰 사시, 파 한 뿌리, 표고 두 조각, 후춧가루 조금, 기름 두 차 사시, 실백 두 큰 사시. 1. 쌀을 씻어서 물에 담가 잘 불려놓고. 2. 고기는 살로만 곱게 다져서 가진 고명을 해서 맑은 장국을 끓이다가 쌀을 넣어주고 쓰고. 3. 표고를 씻어 잘게 채쳐서 넣고. 4. 물은 부어가면서 가감해서 알맞게 붓고 간장으로 간을 잘 맞춰 끓이라. 번역문 재료 쌀 1호, 소고기 4분의 1근, 간장 3큰술, 파 1뿌리, 표고 2 조각, 후춧가루 조금, 기름 2 작은술, 잣 2큰술. 1. 쌀을 씻어서 물에 담가 잘 불려놓고. 2. 고기는 쌀로만 곱게 다져서 가진 고명을 해서 맑은 장국을 끓이다가 쌀을 넣어 죽을 쓰고. 3. 표고를 씻어 잘게 채쳐서 넣고. 4. 물은 부어가며 알맞게 가감해서 붓고 간장으로 간을 잘 맞춰 끓인다. 조리법 1. 쌀을 씻어서 물에 담가 잘 불려놓는다. 2. 고기는 살로만 곱게 다져서 가진 고명을 해서 맑은 장국을 끓이다가 쌀을 넣어 죽을 쓴다. 3. 표고를 씻어 잘게 채쳐서 넣는다. 4. 물은 부어가며 알맞게 가감해서 붓고 간장으로 간을 잘 맞춰 끓인다. 입니다. 문헌자료 9. 조선음식 만드는 법 원문. 재료 쌀 한 호, 표고 두 조각, 쇠고기 우유 반의 반근, 후춧가루 조금, 간장 세 큰 사시, 기름 두 차 사시, 파 한 뿌리, 실백 두 큰 사시. 1. 쌀을 씻어서 물에 담그어 잘 불려놓고. 2. 고기는 살로만 곱게 익어서 가진 양념을 해서 맑은 장국을 끓이다가 쌀을 넣어주고 쓰고. 3. 표고를 씻어 잘게 채쳐서 기름에 볶아놓고. 4. 물은 부어가면서 가감해서 알맞게 쓰고 간장으로 간을 잘 맞추어 끓일지니라. 번역문 재료 쌀 한 호, 표고 두 조각, 소고기, 우유 반의 반근, 후춧가루 조금, 간장 세 큰 숟가락, 기름 두 차 숟가락, 파 한 뿌리, 실백 두 큰 숟가락. 1. 쌀을 씻어서 물에 담그어 잘 불려놓고. 2. 고기는 살로만 곱게 익어서 가진 양념을 해서 맑은 장국을 끓이다가 쌀을 넣어 죽을 쓰고. 3. 표고를 씻어 잘게 채쳐서 기름에 볶아놓고. 4. 물은 부어가면서 가감해서 알맞게 쓰고 간장으로 간을 잘 맞추어 끓인다. 조리법
재료 쌀 한 옵, 표고 두 조각, 소고기 우유, 반에 방근, 후춧가루 조금, 간장 세 큰 숟가락, 기름 두 차 숟가락, 파한 뿌리, 실백 두 큰 숟가락. 1. 쌀을 씻어서 물에 담그어 잘 불려 넣는다. 2. 고기는 살로만 곱게 익혀서 가진 양념을 해서 맑은 장국을 끓이다가 쌀을 넣어 죽을 쓴다. 3. 표고를 씻어 잘게 채치고 기름에 볶아 넣는다. 4. 물은 봐가면서 가감해서 알맞게 쓴다. 5. 간장으로 간을 잘 맞추어 끓인다. 입니다.